3시까지 경기가 없대. 이렇게? 원래 이제 8강전은 남싸움 구경해야지. 괜찮네. 이거 몰랐네. 상. 한 칸 대갈 손 두 개. 아니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아니, 장기 갈지도 모르는데 지금 대회 나왔어요. 어떻게 생각해? 그래요? 그래도 아예 둘 줄 몰라요. 아니 프로분한테 코칭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 마랑 코랑 구분을 못해요. 야 끝났다. 할 수가 없어. 네? 그렇죠. 이기 있어. 에? 오 뭐야 이거. 저도 최고예지. 아, 원래 하는 줄 모르겠네. 딱히 끝나진 않았는데. 아, 됐어. 근데 뭐야, 이거. 너무 좋은데? 뭔가 획기적인 수긴 했는데, 끝날 수는 아닌데. 형 말해줄게. 이걸로 이거 먹을 거야. 뭐야, 이 형 잘하는데? 왕으로 이거 먹으면 차로 이거 먹는다. 그러니까. 아, 이거 끝날 수는 아닌데? 끝났다, 윤종아. 고생했어. 하루만 해도 된다. 아, 근데 이거 잘하는데, 이거 뭐야. 나 말리고 싶어, 그럼. 아, 질문해달라고? 제, 미미님 질문 들어왔는데, 그, 뭐냐, 장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있잖아요. 어떤 분이 개발하신 거. 그걸로 겨루는 게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냐고, 그, 물어보는 시청자가 있어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을 때 하면 좋아요. 처음부터 더 사용하는 게 그쵸. 네, 안 좋아요. 그냥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내가 전술 먹으면 내가 별로 전술 먹을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다고 하시네요. 그 그러니까 아주 그 진짜 장기를 오늘 그 처음 도본 사람들은 안 쓰는 게 좋다. 왜 죽은 거야? 빼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바꾸는 게 한 그러니까 이제 약간 학교에서 자기 반 친구들은 좀 이긴다. 그러면 그때 정도부터 한 이제 그 한 코어 한 3개 4개 돌리고 코어 한 3개 4개 돌리고 이제 한 중고수급 정도로 실력을 놔두고 한번 그 두는 게 아마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솔직히 그래. 네. 저요? 1라운드에서 끝났어요. 네, 당황한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네, 들어가세요. 떨어졌다가 벌써 집에 가시는데? 아, 네가 다 봐주면서 했잖아. 아니, 그래도. 주시면 돼요. 아, 잠깐만요. 이걸로 가요. 네. 호구대서. 아, 기념품 왔어요. 기념품 왔고. 한번 하시면. 푸시하고. 어떻게 기다리냐, 지금. 여기 지도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어? 너는 18급이잖아. 나 똑같잖아. 어차피 기다리셔야 돼. 옆에서 가르쳐 주시면 되지. 우리 차 쓰시면 되잖아. 아, 그러네. 이렇게 수좀 알려주세요. 프로기사 찬스 쓰면 되죠. 아마 처음부터 이 찬스를 쓸 수 있는데 이 쿠션의 용도는 보자. 용깡님이랑 또 보겠습니다. 아니 반말하기로 했으면서 무슨 아 용깡님 찬스 용깡님이라 바꾸기 용깡이랑 바꾸겠습니까? 시청자 찬스 아 이게 되게 소심한데 용깡이 안 되는 거 저번에 반말하기로 무릎 찬스 있지 않았나? 뒤돌리기 찬스 있잖아. 모르기. 이 쿠션에 네, 아, 위로 네. 올라갈게요. 아 이제 심판 보셔야지. 어때? 다녀오세요. 오, 잘해. 내가 보니까. 자, 이거는 이제 아마 어때 윤종아? 제가 의자에 앉으면 허리 엉덩이 그쪽에 공간이 남거든요. 그거 아마 잘해. 받치는 용도로 쓰지 않을까 싶네요. 아니면 머리에 받치든가. 목에다 받치거든요. 근데 초반에 이건 너무 공세가 여기까지만 잘해. 호구대서 100까지 올랐고요. 여기까지만 잘해. 몰랐어요. 아 내가 믿으려고 했어. 아 이거는 아 이거 좀 자 그럼 이제 이건 어떻게 먹는 거야?
배터리 터질 때까지. 이거 알려주시는 사람 있나? 에이. 아니 지금 지금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 프로분들 심판부로 올라가셨어요. 아까 전에 혹시 이거 둘 다 마상상마였거든요. 저희는 오른쪽 족밥 18급들이라. 아 형이 이걸 올리는 것보다 여기서 이렇게 왔어요. 그럼